차영환 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녕. 이승규 골키퍼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김주헌, 전현욱, 양준모, 김현중, 정서훈, 김슬기, 정문성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김철호 골키퍼, 권승리, 강지용, 안세희, 박선주,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전성수, 김동률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가지고 네.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코너킥. 왼발에 박민수.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 자, 슈팅. 오우. 자, 박스 안쪽에서 우선 수비 클리어링 길게 걷어냈습니다. 네, 머리 패스가 한 번에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선수들의 집중력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양준모 패스. 좋아요. 슈팅. 아! 포스트에 맞고 나옵니다. 네. 아.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그대로 높게. 얼리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 조금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유청인 오른발 조금 낮게 골키퍼 펀칭. 자, 뒤쪽에 있습니다. 오른발 슛. 수비 맞고 굴절 혼전 상황에서 먼저 클리어링 막을 당했을 때도 굉장히 좀 잘 버텨주면서 타락방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문성의 오른발 연결됐어요.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김슬기. 오늘 전반전 김슬기 선수에게 두 번의 굉장히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네. 두 번 모두 김슬기 선수의 슈팅은 득점을 외면하고 말았네요. 우선 정문성 선수의 오른발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그렇죠. 김슬기 선수가 잘 떨어뜨려 놓고 상대에게 코너킥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후반전에도 저는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패스를 매설했던 정문성 아크점에서 슈팅! 네. 자, 상당히 좋은 찬스가 나왔고요.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던 정문성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과감한 움직임이었는데 네. 오른 왼쪽 측면에서 유청인 앞으로 쳐놓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임창석 크로스 높게 골키퍼 펀칭. 자, 세컨볼 순간적으로 살아있었는데요.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는 이승규 골키퍼가 현재 고통을 호소 선주 선수가 처리를 한다면 좀 파포스트 쪽을 노릴 수도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박선주의 왼발 슛! 네! 오른쪽 크로스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넘겨 자, 지금은 네, 또 한번 볼을 뺏겼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오른발 슛! 오른 포스트를 막고 안내했습니다. 오늘 김슬기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려요. 그렇죠, 오늘 자, 아크에서 헤딩으로 연결. 잘 돌았어요. 잘 됐었습니다. 오른발 슛! 네. 높게 떴습니다. 자, 우선은 수비를 제치는 데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지용. 그렇죠. 자, 천천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로빙 패스. 연결됐어요. 자, 박스 안쪽까지 접어놓고 반대편 뒤쪽. 슈팅은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은 살아있습니다. 높게 뜬 건 골키퍼 펀치. 좀 다양한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네, 강릉시민축구단의 스쿼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원투패스 이후에 박스 안쪽까지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쳐냈던 김철호 골키퍼. 네,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앙에서 전진 패스. 돌렸어요. 달려갑니다. 슈팅! 김철호 골키퍼. 네, 오늘 중요한 세트피스 상황인데요. 크로스 높게 갑니다. 헤딩! 골! 드디어 득점이 납니다. 스코어는 1-0 창원시청 축구단. 네, 이런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비적인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던 강릉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로 다가오게 됐고요.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굉장히 또 많은 찬스를 창출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 득점을 통해서 이 승점 3점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골문을 두드리고 있던 창원시청 축구단 드디어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헤딩슛. 그렇죠. 완벽하네요. 신태현 선수의 득점이죠. 네, 양준모 선수의 왼발 프리킥이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네. 신태현 선수가 골문 구석을 보고 굉장히 잘 돌려놓는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 K3 리그 5라운드 창원시청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0 신태현의 결승골과 함께 창원시청이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네, 강릉시민축구단이 굉장히 또 수비적인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해온 냄새가 났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창원시청축구단이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세트플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신태현 선수의 헤더 한 방이 나오면서 극장골로 창원시청축구단이 강릉시민축구단을 1-0으로 꺾었습니다. 자, 참으로